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상북을 지역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저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당 검증위는 후보 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취임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과 약속은 무시되었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일관성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은 금품 수수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관위 회의에서 증거 자료를 통해 이 일이 결코 금품 수수가 아님을 제대로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관위는 합의가 되지 않자 유례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공천 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일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고 싶습니다. 8년 전 아버지의 절친한 직장 후배인 이강세 씨로부터 당선 축하 선물로 3,40만 원대 양복 한 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김봉현이 지불했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200만 원대 고가 양복은 사실 무근이며 저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관위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는 김영란법도 만들어지기 전이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은 양복 가액을 부풀려 알선의 대가라며 조작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알선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청탁에 대해 2016년 당시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이강세 씨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저는 라임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동안 서민들이 억울하게 당한 금융사기 피해를 생각해서 죄송한 마음에 차마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모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의 부당함이 확인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고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에 부하 내동하는 금품 수수 프레임은 절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당은 저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된 기소는 정치적으로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당이 진실보다는 검찰과 같은 잣대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심사는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제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민주적인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은 다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공천에서 배제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민주당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을 위해 그 누구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대선과 그 이후에도 친명, 비명을 떠나 민주당의 승리와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지역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야단 맞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과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평가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관위 심사와 전략 공관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합니다. 제가 당당하게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